그러면 그 주변에 뭐 이종호, 천공, 뭐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충청도에 가면 충태균, 뭐 강원도에 가면 강태균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신장식 의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지검이 이 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거냐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작년에 시작된 그 창원선관위에서 고발해가지고 시작된 사건인데, 여태까지 뭐 압수수색 이런 거 없다가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안할수 없어서 한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갖고 놀아요. 진짜 내가 폰은 보니까. 딴데 있다는 있죠.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 구속하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이 진짜 폰에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구속할 수 없을 거다. 아니, 그래서 아니. 명태균 구속 못 된다. 이런 얘기도 제 있어요. 말씀은 네. 그 진짜 폰이 만약에 열리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을 거고. 네. 깡통폰을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이미 드러난 것만 갖고 일단 김영선 의원이 세비 반 보내준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걸 현찰로 찾아서 전달한 강모 씨의 그 회계 책임자. 진술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얼마든지 그거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직접적인 목격자 겸 거기에 일부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 적어도 세비 반띵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사실상 입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불기소하기는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건 정상적인 그 사건 처리라면 불기소가 불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니까. 하면이다. 그건 진짜. 해내라고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검찰에. 여기서 명태균 씨나 아, 진짜 김대남 씨나 곤란하겠다, 이제 검찰. 어떤 기소 사태까지 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최상병 그저 박정원 대령 재판 같이 또 이제 대통령실에 질의서 들어갈 거고 뭐 통화 기록 뭐를 까가지고 뭐 변호인이 누출을 할 거고 뭐 별하별 사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용산하고 직접 관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종호 씨만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어떻게 통화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어요. 텔레그램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권오수 라인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황적인 걸 하지만 여기는 다르단 말이요. 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아예 직원이었고 한 사람은 아예 대놓고 텔레그램이고 뭐고 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소가 되고 뭐 이제 증거물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재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용산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이걸 갖다 뭉개는 방법, 뭉개거나 쪼개거나 뭐 이런 지금 이거 저 잔수를 고민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근데 용사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국가 권력 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든 검찰이 됐든 또 최근엔 선관위까지 정말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김건희 여사나 용산 대통령실을 비호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으면, 저는 스스로 일하면서도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라는 자괴감이 들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 하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이 정도면은 실상은 온갖 변태와 엿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간신들의 전성 시대가 이제 망국의 길로 갔던 우리 뭐 거대 역사를 회고하지 않아도 이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절단 나는 시절로 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이 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한 조직이에요. 네. 더 이상 스스로 이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끊어줘야 돼.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더 개혁을 멈추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자기 비전을 갖고 나와가지고 흔들어 놔야 되는 게 그게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야당이 잘해야 돼요. 야당이. 예. 그 말씀하신 그런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이 네. 사실은 엄청 빨라요. 상황 판단이. 그렇죠. 이게 정권이 넘어가겠다 싶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은 좀 180도 태도가 바뀌거든. 그게. 예. 근데 아직 그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야당이. 그 확신을 못 주니까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용산이 마음 먹은 대로 막 가는 꾸역꾸역 간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야당이 힘이 있고 야당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공무원 조직이 아, 먼저 돌아서서 예. 야당에 막 제보하고 아니, 막 이것저것 갖다 주고. 이미 결재 서류나 뭐 내려오는 지시에 누가 언제 지시했다고 다 병기를 한대.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다 그것만 연필로 놓고. 다 하고. 그래서 삼국장이라는 유행어가 있잖아. 책임지는 일국장.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야 네가 해. 이국장. 저도 못합니다. 그럼 삼국장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사태라는 거예요. 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 내일 모레 갑니다. 10일까지 11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잇따라 방문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또 국감 시작하니까 바로 떠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달에 또 APEC 뭐 G20 회의가 또 있어서 또 나간답니다. 이번에 남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월에 나가시고 11월에 또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연말까지 순방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국내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매달 있었잖아요. 네. 그 예산도 무지하게 많이 쓰고 그러다가 잠시 주춤했단 말이죠. 잡았던 해외 순방 일정을 며칠 전에 취소하면서 몇 달 동안 텀을 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총선을 전후로 해서는 해외 순방이 조금 뜸했는데 이제 다시 매달 나가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신감인지 아니면 거의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이제 정부 예산안이나 이런 거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거를 확인하면 아 이제는 진짜 막가지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아까 저 국회의장님의 뉘앙스로는 한덕수 총리 대독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어요. 예. 그런 건 진짜 막가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몇 달 전에 예. 그 몇 달 전도 아니지 저기 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저 본인이 국회 개원식 가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언론에 나올 때 아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두고 봐라 이제 저 시정연설도 안 갈 거다. 한덕수 대덕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제는 저기 대면할 용기조차 없는 정권이다 여기는. 아니 사실 그 정치인들이 무슨 기름장어처럼 번질해 가지고 어디든 쭉쭉 들어가는 게 그게 저 기본 자질인데 이제 그게 안 된다 이제. 이거 외국 나가면 좋지 뭘 그래. 네. 그 저 얼마나 대접받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11시 43분 속보인데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겠다. 아유 진작했어야죠. 진작했어야지. 네, 그리고 특검법 오늘 부결하면 4달 재발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됐다. 그럼.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럼. 예. 지금이라도 예. 늦었지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개혁신당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인데. 제가 당대표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요즘 우환이 많으셔. 우환이 많으셔서. 아, 당대표로 하셨어야 되는데 예. 많이 아쉽다. 예.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 먹었다. 예. 그래서 직언 못하는 집권당은 무너진다는 게 한국 정치사의 교훈이다 해서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해서 사실상 이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김용남 의원님의 논평 들었고요.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니면 아니 뭐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인데 예. 저기 어쨌든지 간에 그 여사와 간신들 네. 또 그 저기 뭐냐 그 범외척 세력들 거기가 이제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과 이해관계가 분해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상이 드러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거나 그 이해관계 분열은 그다지 발견된 적이 없는데 총선을 전후한 시기부터 왠지 그 저기 뭔가 이익이 이렇게 분화돼 나가고 경쟁을 하고 이러는 게 지금의 그 윤한 갈등까지 왔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에서 최대 어떤 그 아이콘은 누가 뭐래도 여사다. 이런 형국으로 이제 판이 짜여졌습니다. 드디어.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네. 뭘 내놓으실 거냐. 아 요새 김종대 의원님 저 특종이 뜸해지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뭐 자막 깔어 막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 취재를 미국 갔다 오시고 막 이러느라고 취재가 요새 좀 뜸하죠. 내가 요즘 이제 활동 범위가 네. 넓어져서 그 대신 간신론으로 많이 때웠지. 아, 네. 뭔가 좀 활약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좀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네. 그 국내 정치에 집중해 주시고 특종을 좀 가져오시기 그런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3주 나가 계시면서 그 바람에 삼부토건 의제가 증발돼 버린 거요. 그러니까요. 두 분 모두 예, 집중해서 하실 때가 그때가 특종, 피크였다고. 예, 특종해 주시고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인데 아, 국회 가서 국감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뭐가 터질지 하나씩만 예고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예, 김종대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역시 이제 여사와 관계된 이슈가 추가 의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유튜브 매체에서는 비축해 놓은 걸 국정감사 돌아가는 걸 보고 아마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뭐 저한테는 다음번에 여론조사 문제를 하는데 이제 메인으로 간다 이런 예고를 하고 계시고 또 김대남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논의가 확장될 걸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조금 더 힘을 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이 정권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국정감사 때 잘 마무리를 지시라.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다 이런 데 쫓아오지만 또 야당은 민생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민생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들 조금 정책 좀 많이 좀 내놓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상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뭔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 특히 이제 형사적인 책임은 안 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는 적어도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육성 나온다. 네. 예. 야, 귀가 뻥 뚫리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김 의원님이 얘기하고 몇 달 기다리면 반드시 사건화 돼 있더라고. 예. 뭔가 있다니까. 예. 예,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온다. 야,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는 이제 국감 복판에서 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